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덥죠.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좀 몽롱하고 멍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항상 시원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네, 베란다에서 촬영하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폭염과 같은 고온에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육이도 힘들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좀 딸려서 그런지 집중력이나 실력 발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원하게 체력 관리 그리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들 좀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폭염이잖아요. 폭염이 오면 낮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30몇 도 이렇게 햇볕을 계속 받으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양 복사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지표면에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요.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온도는, 공기의 온도는 35도 이렇게 되지만 어떤 물체가 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차 내부를 생각해 보시면요. 차 내부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햇빛을 계속 받으면 차 내부의 온도는 35도가 아닌 50도, 60도, 계속 70도,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게 생활에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차 안이 굉장히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돼서 뜨거운 공기가 갇혀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여름철에 차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그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육이 요 화분에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35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분 속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온도가 40도, 50도, 60도. 화분을 만져보면 아세요. 35도면 그냥 따뜻한 느낌 정도지 뜨겁다 이렇게 되는 거는 열이 차 있는 거거든요. 화분 안에. 그래서 화분 안에 열을 네,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분 속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요. 뿌리가 굉장히 상하겠죠. 녹아서.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거. 화분 속 안에서, 흙 안에서 이거요. 그래서 이 화분 속에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제가 오늘 알루미늄 쿠킹 오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쿠킹 오일. 저는 평소에 캔 화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 화분. 예.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바깥 온도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빠르게 빼내줘요. 화분 속 안에 있는 열을. 결과적으로 이 화분 속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캔 화분이 뿌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자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캔 화분 속에서 자라는 다육이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을 잘 해주고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은 뿌리 성장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죠? 성장을 하는 거니까 먼저 뿌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먼저 잘 발달해줘야 그 다음에 잎을 만들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화분 속에 있는 네, 뿌리를 잘 보호해주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얼지 않게 겨울에는 화분 속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얼지 않게 해주는 알루미늄 캔 화분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한 1년 정도 썼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들도 많이 써보시고 계시는데, 네, 잘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도 있고요. 또 토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도자기 화분도 있고요. 네, 이런 화분들은 제가 쿠킹 오일을 쏴주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네, 뜯어서요. 원하는 두께만큼, 네, 두께를 저는 요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네, 저는 일단 세 개를 잘라가지고요. 먼저, 을려심을 한번 가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려심과 애심. 저는 토분이니까요. 토분은 다 감싸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왜냐면 토분이 공기와 네, 숨을 쉬잖아요. 너무 또 막아버리면 통풍이 잘 안 되고 답답해 할까봐 위쪽만 이렇게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햇빛 받을 때 위쪽이 뜨거워지기 때문에요. 위쪽만 감아도 충분히 네, 열을 빼주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모자라네요, 앞쪽이. 이렇게. 네, 어쨌든, 알루미늄을, 네, 조금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이게 뭐, 다 감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열이 위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래쪽보다는. 그래서 위쪽 위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기가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쿠킹 오일 이렇게 감싸는 게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겨울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겨울에도 화분 속에 온도가 내려가서 막 얼음이 얼고 막 냉기가 화분 속에 차 있으면 뿌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뿌리가 얼고 그 다음에 또 날 풀리면 뿌리가 또 녹고 막. 그래서 이 냉기도 바깥으로 빨리 내 보내주기 때문에 네, 조금 네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요 선풍기 하루 종일 또 틀어놓으시는 분들은. 선풍기 모터가 엄청 뜨겁게 네, 열을 받아서 나중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선풍기에서요. 그래서 모터에 찬 열을 빼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알루미늄 캔에 모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붙여주시면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네,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서 온도 관리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핑크 루비, 네, 이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도자기 화분에 있었는데요. 핑크 루비는 제가 쿠킹 오일을 이렇게 보시면 반질반질한 면이 있고 좀 매트한 부분 있잖아요. 광택 없는 부분. 광택 없는 부분으로 한번 쏴 주었어요. 너무 반짝거리면 눈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울을 네, 여름에 제일 힘들어하는 제가 갖고 있는 달기 중에 라울이 제일 여름을 힘들어해요. 얘는 동형이니까 이렇게 노랗게 투명하게 변하면서 너덜너덜하고 있어요. 너덜너덜. 이 라울이나 여름에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꼭 그늘에다가 밝은 그늘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라울도 이렇게 쌓아주었습니다. 네. 네, 연봉은 네, 하엽을 이렇게 만들면서 연봉은 춘추형인 것 같아요. 네, 여름에 항상 하엽 많이 만들고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여름에 이제 강한 햇빛에 그리고 봄에 햇빛 적응이 안 됐을 때 화상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상을 한번 입었던 달기는요, 그 다음에 똑같은 네, 온도나 강한 햇빛에 화상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달기들 있잖아요. 농장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들은 네, 화상을 당했을 경우 너무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햇빛 적응하면서 그렇게 또 화상 당하고 그 다음번에는 화상이 덜해요. 네, 잘 당하지 않고 당해도 별로 심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화상을 당하지 않고 더 예쁘고 건강하게 크게 됩니다. 이 연봉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 이전 영상에서 막 되게 심하게 화상 당하고 막 다 갈라지고 막 되게 네 제가 속상해 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1년 전이었어요. 거의 1년 전. 근데 올해는 네 나름 힘들어는 하지만 깨끗합니다. 네 화상이 심하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네 이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은새우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네요. 네, 제 집시도 네, 힘들어 하고 있어서 네, 여름을 수월하게 잘 보내라고 감싸 주겠습니다. 집시가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면서 화분 작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집시가 네 핑크핑크 더 핑크하게 집시는 프리티한 것 같아요. 프리티 꽃 같아요. 네 제 오팔리나 네 오팔리나 잘 자라고 있죠. 밑에 아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팔리나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네. 아가들과 바글바글 예쁘네요. 이 아이는 네, 데뷔입니다. 그때 깍지벌레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네, 데뷔. 데뷔가 네, 햇빛을 제가 많이 보여주고 요즘에 땡볕에 두고 있는데요. 깍지벌레가 그늘에서 잘 살고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땡볕에는 아마 보니까 네 깍지벌레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화분은 스틸 재질이라서 알루미늄까지는 아니지만 열 전도율이 금속 재질이라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쿠킹 오일을 싸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땡볕에 뒀더니 여기가 되게 핑크핑크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이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도 핑크 가운데 네. 그리고 여러분 화분을 여름철에 봄철에 이렇게 만졌을 때요 반드시 손을 두 번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왜냐면 이 화분에 이제 여름철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세균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또 흙이고 그래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좀 예민하시고 알러지 같은 민감하신 분들은요. 네, 뭐 화분 만지고 뭐 다른 작업 하신 다음에 손을 항상 깨끗하게 네 위생에 신경을 써주세요. 비누로 두 번씩 깨끗하게 네 씻어주세요. 네, 여러분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행복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네 한 달만 좀 참으시면 이제 9월달 가을이 될 거니까요. 여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네, 힘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